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자구책의 하나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가평 특산물 프리마켓이 처음으로 오픈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생산자, 제조자, 소비자가 협력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바른 먹거리를 표방하는 가평군 설악면 소재 생제비 공동체로 지난 12월 19일부터 선촌리 장돌마을 회전교차로 인근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만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네네 사과를 보고요. 드라이브 스루면 일반적으로 사는 것보다 네, 더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나와서 사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영국에서 온 줄리언 그레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식빵은 아침에 토스트 만들고 최근에 여기 이사 왔으니까 네. 이제는 자주 보고 뭐 가끔 여기 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온라인 프리마켓을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품으로 생제비 공동체에서 생산한 가평 쌀로 생산한 천연 발효 쌀빵과 우리 가평 지역의 농산물인 가평 사과와 가평 표고버섯으로 1차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에 가평군 설악면 장돌 로타리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평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온라인에서 선 주문을 받고 오프라인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전달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인데요. 반응은 상당히 호의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